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그 파트너에 이어서 저희 선생님 머리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속머리에 레이어를 좀 넣고 싶어요. 네. 얼굴 좀 작아 보일 수 있게. 네. 머리가 무겁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. 숱은? 숱은 괜찮은데. 숱은 괜찮아요? 네. 저는 기르고 있어. 근데 우리 현실 맨날 들어야 뭐 뚱뚱하게 생겼잖아. 무겁잖아. 그러면 속라인에 층하고 앞쪽 뭐 연결만 좀 이렇게 예쁘게 해놨을까요? 네. 나 좀 약간 더 들어줬으면 좋겠는데. 속라인에 층. 기장을 깊하고 싶어서. 길이는 최대한.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숱을 많이 치면 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오는 게 너무 싫어서. 네. 그럼 밑에 라인은 조금 더 깨끗하게. 네. 오케이. 열심히 한번 잘라보겠습니다. 앞라인 먼저 레이어를. 부드럽죠? 라인을 우리 현쌤은 꿈이 그거잖아요. 대형샵 하는 거. 제가요? 미용실 차리는 게 꿈 아니었나? 아닌가? 아니에요. 뭐였냐? 저요? 그냥 돈 많이 버는. 아, 돈 많이 버는 거? 네. 그럼 로또가 꿈이네? 아. 로또를 많이 살 수 있는. 그건 말 안 돼요. 돈을 많이 벌고 싶어? 네. 근데 원장님도 돈 진짜 많이 버는 적 있었거든? 네. 근데 돈은 버는 것보다 진짜 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요즘 제가 느끼는 건. 항상 인생, 아니, 방송은 다큐로 시작하는군요. 근데 버는 게 많아지면 쓰는 것도 그만큼 또 많아져서 결국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네. 그러니까 진짜로 돈을 많이 벌려면 돈 쓸 시간이 없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요즘 느끼는 것 같아요. 진짜 저도 돈은 진짜 원없이 써봤던 것 같아요. 그렇지? 그러니까 이제 미용하면서 참 미용에 감사합니다. 아, 또 쓰고 싶다. 근데 요즘에 느끼는 건데 진짜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목돈, 큰돈이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. 네. 근데 참 관리를 잘 못하면 진짜 후회가 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. 요즘 내가 느끼는 거야. 속라인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이렇게 좀 주잖아요. 근데 레이어를 줄 때 요즘 속라인 이렇게 앞쪽 라인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가볍게 자르는데 이걸 너무 좀 뭐라고 그러죠? 좀 둔탁하게 자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. 그러면 연결이 되지 않거든요. 머리 자체가. 그래서 저는 속라인 이렇게 라인감을 좀 빼고 싶거나 얼굴을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싶을 때는 이런 속라인에 있는 느낌을 최대한 슬림하다 느낌으로 좀 빼줘요. 그래서 묶었을 때는 잔머리 같다 느낌 정도. 어차피 덮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질감 처리하실 때 아니면 레이어할 때 조금 더 깨끗한 느낌을 짓다 보면 얼굴이 되게 좀 작아 보인다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근데 질감 처리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데 자꾸 손이 한 번 더 가요. 두 번 가고 세 번 가잖아요. 근데 좀 많이 가면 갈수록 좀 더 예쁘다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진짜 안 찍고 있었어. 안 찍고 있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인사도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얘한테는 돈이 목표가 되면 절대 돈 못 번다. 인생에서 돈이 목표잖아. 그럼 돈 절대 큰 돈 못 번다. 돈은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안 돼. 어디서 책에서 봤나? 끝머리는 안 쳤거든, 일부러? 그쵸? 좀 받쳐줄까? 네. 좀 더? 네. 약간, 이사도라 같은 느낌이어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앞이 짧아지는 느낌이어도 괜찮아요. 전체적인 느낌? 네. 심장 말을 하죠. 몰랐지. 그러면서 투블럭 느낌? 네. 진상이죠. 아니, 진상은 안 돼. 좀 전에 더 힘드신 분이 있었어요. 커트하는데 화장실 가서 40분 만에 나왔어요. 기다리는데, 커트하다가 중간에 화장실 가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퇴근해야 되는데 왜 안 나오시나. 힘들었습니다. 창문으로 나가신 줄 알았어요. 내가 생각해도 나간 줄 알았습니다. 현쌤은 남자친구가 요즘에 잘 돼? 네. 만능해. 신발 사줬습니다. 아, 신발. 네. 또 여자들이 또 뭐 사줘야 좋아하거든. 근데 내 와이프한테 많이 써봤거든요. 네. 근데 정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. 그냥 2, 3일? 좀 기분 좋고 이렇게 친해지는 건 2, 3일이고 돈으로 하면 사람이 안 되더라고. 뭐든지 마음으로 해야지. 생각해보니까 돈 쓰는 게 제일 쉽거든. 그렇지 않나? 그렇죠. 돈 쓰는 게 제일 쉬워. 사람 만나면 그냥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진짜 쉬운 것 같아요. 근데 참 여자들은 돈으로 하길 바라잖아. 그렇지 않아? 아니야. 그럼 네, 좋아요. 네. 내가 봤을 때는 여자들이 돈 없는 남자를 만나면 좀 싫어하잖아. 그건 그렇죠. 그렇지. 그러면서 또 돈으로만 다 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또 싫어해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? 너무 다 바라잖아. 남자들은 대부분 딱 하나만 바래. 이쁘면 돼. 대부분. 몸매 좋고. 그렇지, 솔직히. 대부분 그렇지 않나? 아니면 마음도 보겠지만, 저는 뭐, 대화가 좀 되는 게 좋아요, 요즘에는. 손님도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좋아. 요즘에 좀 솔직히 사이코패스들이 너무 많잖아. 대화해보면 되게 힘든 사람들 되게 많거든. 근데 다른 손님한테 가야 되는데 계속 말해가지고 못 가게 하는 손님들 있거든요. 힘들어요. 손머리 좀 붙일까? 네. 현쌤, 아버지는 네. 요즘에 건강 어떠시니? 그냥 그 상태. 똑같아? 네. 좋아지셔야 될 텐데, 더는. 더 나빠지시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. 쉽지가 않아, 어른들은. 근데 이게 몸이 안 좋으시니까 기분도 안 좋으셔서 그게 문제예요. 근데 그건 당연하지. 그렇죠.
근데 몸 아픈데 웃는 사람 없잖아. 그렇죠. 하긴 감기만 걸려도. 그렇지. 네. 얼마나 사람 신경적으로 변하지. 네. 이해해줘야죠.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1년 동안 병원에 있었거든. 거의. 네. 근데 화는 안 내셨어. 미안해가. 갑자기 아빠 생각. 저번 달에 아버지 기이었. 갑자기 생각나. 요즘도 어떠십니까? 네. 어, 전체적인 형태는 라운드성에서 층으로만 되고요. 전체적으로 딱 끊어서 자른 느낌이 아니라 라운드성이라고 하는 약간 좀 뭐라고 그러지? 층의 느낌? 그리고 속라인은 약간 좀 짧게 잘랐어요. 얼굴 조금 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살을 좀 최대한 가려볼 수 있게. 쉐딩컷. 쉐딩컷? 어우야. 괜찮다요. 네. 제가 쉐딩컷으로 해야 돼요. 스펠링 좀 보내주세요. 다시 반복하는 숫자를 하겠습니다. 학생은 저랑 20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몇 년 됐어요? 7년? 아, 오래됐다. 우리 학생이랑 7년 됐습니다. 7년 됐지. 그러니까 너 왜 이렇게 찌냐, 진짜? 너 다이어트 하냐, 지금? 안 하지, 또? 또 해야지, 할까? 폭식 안 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어요. 폭식을? 근데 폭식 맛있으면 어쩔 수 없어, 나도. 한번 이성 이러면 폭식해. 진짜 맛있는 거 있을 때 있잖아. 근데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난. 응, 맞아. 우리 선생님이 되게 예쁜 얼굴이거든요. 스무 살 때인가 저한테 왔거든요, 선생님이. 근데 그때 진짜 예뻤거든요. 예뻤었는데. 지금도 얼굴은 예쁘지만. 더 예뻐질 수 있는데. 아쉬워서 그렇지. 얼굴이 작아지겠어. 작아지고 느껴지십니까? 특히 앞머리 커트할 때 이렇게 기장 이 정도 느낌이 있는 앞머리 자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연결인 것 같아요. 연결 그 선 자체가 이렇게 곱게 떨어지는 느낌, 거울을 최대한 보면서 그래야 커트선이 길어도 좀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고 형태가 좀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쓰는 거, 무게감. 만약에 여기가 너무 가벼운데 여기는 또 무겁다 이런 느낌은 조금 피해 주시고 좀 더 연결되는 느낌으로 전반적으로. 근데 무게감을 치다 보면 좀 잘못 치게 되면 뭐라고 그러죠? 좀 길이가 짧아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좀 가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그래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되게 효과적으로 질감 처리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.
감사합니다.